입술이 다 터졌네요, 지금. 아픕니다. 이틀 전부터 배가 장염도 아닌 게 이상하게 아파서 어제 학원 근처에 내과에 갔는데 맹장이 의심된다고 다음날이나 저녁이라도 아프면 응급실 가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배가 아프니까 계속 검사라도 받을 겸 복강경 수술하는 병원을 왔는데 여지없이 맹장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전신 마취하고 수술 다 하고 지금 6시 반인데 오늘 1시 반에 수술 받고 지금 2시 반에 나와서 4시간 됐는데 다행히 회복이 빠르네요. 처음에 나올 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장난 아니었어요. 지금 배꼽으로 구름 빼고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복강경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구멍들을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많이 그래서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항구가 나오도록. 정말 재밌는 건 여기가 이렇게 사인실이거든요. 사인실인데 혼자 독방으로 쓰고 있어. 오늘 들어올 사람도 없대. 여기 병원 너무 좋아요. 강북구에 있는 민병원인데 수술 너무 잘해주시고 선생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아직 소변을 안 넣어서 6시간 안에 소변이 나오면 좋다고 하는데 제자리 여기서 이제 오늘 내일 빠르면 토요일 오늘 목요일이거든요. 빠르면 토요일 늦으면 일요일에 퇴원을 할 거라고 하네요. 선생님 소변 넣었어요? 이제 방구만 나오면 되는 건가요? 방구는 오늘 나을까? 지금 수술 다음 날 아침 7시 반인데요. 죽나 술파죽. 7시 반 되니까 깨워가지고 밥 먹으라고 해서 어제 새벽 1시 반에 이제 가스가 나왔거든요. 얘기를 했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먹어도 된다고 방금 간호사님 불러서 물어봤거든요. 일단 먹어도 되는 거냐고. 먹어도 된다고 하네요. 회복이 빠르다고. 거의 3일? 이틀 반 만에 먹는 음식이에요 지금. 계속 물만 마시고 있다가. 네, 잘 먹겠습니다. 우선 아침을 다 먹었는데 배가 아프네요. 배가 꾸룩꾸룩거려서 더 이상 못 먹겠어. 조금 남기긴 했는데 그래도 한 이틀 반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해서 좀 배가 든든하긴 합니다. 입술이 다 터졌네요 지금. 하여튼 안 아픈 게 최고야. 아프면은 이런 거밖에 못 먹어요. 죽밖에 못 먹어. 오늘 일어나서 좀 걷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이거든요. 잠깐 한 바퀴 돌라고 왔는데 아직은 아침이라 그런지 좀 춥네요. 이따 점심에 다시 올라와서 따뜻할 때 좀 운동 좀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끼를 먹습니다. 점심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점심 나오네요. 이제 저녁부터는 아마 밥이 나올 거였는데 점심까지는 우선 그냥 흰죽 이랑 반찬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배가 쑤셔. 출제 날 배가 쑤실 수 있대요 지금. 이렇게 지금 혈액줄 이거 달고 있는데 이거 달고 있는 것 때문에 더 쑤실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픕니다. 아픈데 좀만 참으면은 그래도 내일 빼면은 통증 없어질 거라고 하네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지금 오후 1시 반인데 다시 옥상에 정원에 올라왔습니다. 확실히 점심 되니까 따뜻하네요. 햇살이 좋네.
많이 걸어야 회복이 많이 빨리 된다고 하니 걷기 싫어도 억지로 걸어야 하는데, 아 이게 무통약이에요. 무통약 이거는 계속 조금씩 들어가고 있어서 통증을 덜어주다가 힘들다 싶으면은 30분에 한 번씩 이거 누르래요. 그러면은 그때는 조금 많이 들어간다고. 근데 어찌됐건 오늘 한 10시부터는 배가 계속 아파요. 꾹꾹 아파요. 무슨 처음에 아팠을 때처럼. 근데 뭐 이거 지금 염증 줄 꽂아놓은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내일 빼면은 좀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가야죠 뭐. 뭐 이렇게 좀 한 20바퀴 정도 이렇게 슬슬 걷다가 다시 병실로 내려가도록 할 겁니다. 둘째 날 저녁입니다. 드디어 밥이 나왔고. 근데 오늘 컨디션이 아까 점심 운동한 다음에 좀 안 좋아져서 굳이 저녁에 밥이 안 나올 것 같았는데 그래도 밥이 나왔네요. 아까 막 열나고 이래가지고 우선 항생제 주사랑 해열 주사랑 좀 맞았거든요. 빨리 먹고 건강해져야 되겠죠. 드디어 3일 만에 밥, 죽 말고 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제 토요일인데 이제 배에 호스도 다 빼고 링거도 다 빼고 방금 의사 선생님 만나고 왔는데 퇴원하라고 합니다. 아직 배가 좀 부수시긴 하는데 다행히 별 이상 없으니까 집에 갈래요. 집이 제일 편해요.